더불어시민당 권인숙입니다. 후보 기호 3번입니다. 엠버펑 사건은 뭐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인 사건이죠. 그리고 저는 86년에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고 그 성폭력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피해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도 사실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입장이죠. 또 여성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그 곳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각종 정책을 내는 곳이었고 또 제가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담소의 그 부설 연구소인 울림에 이제 소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책무감으로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엠번방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디지털 성폭력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성폭력 관련한 법안이 이제 제기되고 발의되고 통과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의 유인 단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잘 설계한 법안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87년 이후로 여러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참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와 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사실은 잘 들리지 않았었고 뭐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삶, 가족법 이런 것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떤 재산적 피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회에 제출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호주제도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3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대로 된 민주화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학이 저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쪽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 굉장한 어떤 신념적 변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대학생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또 여대생은 더 소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 있었고 대학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고등학교 시절이죠. 그때까지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뜻을 펼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었는데 대학교 오면서 한번 굉장히 이제 큰 게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농촌 활동 가고 뭐 광주 민주화 항쟁 얘기 듣고 이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인정될 수 없는 삶이다라는 심년적 변신이 있었고 한번 그렇게 선택하고 나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굉장히 당시에 화제가 되었고 유명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울분을 토했었고 공감을 했었던 사건이어서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받았고 당시 상당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리고 아직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뭔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었고 그래서 조금 더 균형을 가져야 되겠다. 사회 활동을 하는 거는 그걸 조금 이렇게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은 2017년도까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너무 불행했었어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제가 나의 개인적 삶의 바운더리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던 제 선택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돕겠다. 그래서 그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같이 뛰었었고요.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거는 사실은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당이 없으면 사실은 총선 결과가 무참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1당이 되지 않으면서 만들어질 그 파국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저로서는 저는 여성정치연구원 원장으로서 임기가 6개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교수로서의 임기가 한 9년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를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은 많은 것에 저울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좀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냥 급한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루고 싶은 마음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이어서 정치인이 되는 거를 이제 일관된 삶의 저의 목표였던 것 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근데 자세라고 한다면 진심을 다하는 자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코로나를 대응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모든 건 저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특히 이제 여성 정책 전문가이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의 지식이나 경험은 사실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잘 만들어내야죠. 유연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공익 우선으로 가야죠. 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각 영역에서 사심없이 전문성을 쌓으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국회가 소외받는 사람들의 그리고 우리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